네, 2장에서는 C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두이노 포크시에서는 이 C 언어를 우리가 포크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C 언어를 컴퓨터 안에서 공부를 했죠. 컴퓨터만 가지고. 그래서 컴퓨터에서 scanf하고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컴퓨터만 가지고 뭐 글자를 찍는다든지 숫자를 입력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아두이노 포크시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공부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 아두이노 포크시에서 숫자를 입력하고 또 숫자를 출력하고 LED를 켜고 모터를 돌리고 서버 모터를 돌리고 온도를 측정하고 이러면서 C 언어를 공부를 하면 C 언어가 훨씬 더 우리 몸에 쉽게 체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두이노 포크시를 가지고 C 언어 문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C 언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은 다른 책과 동일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제 위주로 우리가 C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C 언어의 연산이라든지 C 언어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두이노 포크시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아두이노 C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C는 이렇게 셋업과 루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셋업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이 부분은 한 번만, 딱한 번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초기화라든지 포트 초기화라든지 어떤 변수의 초기화 이런 것들을 이 부분에다 우리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딱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한 루프, 이 루프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 루프는 무한 루프예요. 계속 여기서 돕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셋업은 한 번만 이렇게 딱 실행되고 끝나요. 한 번만. 그리고 나서 루프에서 계속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게 돼요. 전원이 꺼질 때까지. 네. 요게 이제 아두이노 C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C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적인 PC에서 사용되는 C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메인으로 돼 있죠. 그죠? 메인으로 돼 있고, 자, 여기 이제 뭐 가로가 이렇게 있죠. 그죠? 메인 가로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한번, 여기 이렇게 메인에서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는 부분이 이제 셋업이죠. 그리고 나서 이 파일 무한 루프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루프, 아두이노에서 얘기하는 루프 부분이에요. 이렇게 무한히 돌아가는. 요 PC의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자, 예제 2의 1번, 시리얼 모니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아두이노의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숫자나 문자를 넣어주고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먼저 함수를 우리가 몇 개를 알아야 되는데, 요 시리얼 비긴, 요건 뭐냐면 시리얼 통신의 속도를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요 가로에다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9600 그러면 9600 그러면 9600bps로 통신하는 거죠. 속도가. BPS는 비트 퍼 세컨드죠. 그죠? 뭐 115200 그러면 115200bps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얼 프린트하고 시리얼 프린트 ln이 있어요. 요거 두개 거의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두 함수는 동일한 역할을 해줘요. 동일한 역할을. 배열을 제외한 변수와 문자열을 넣으면, 그죠? 문자열을 넣으면 그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줍니다. 다만 프린트 ln, 요 시리얼 프린트 ln, 그죠? 요거, 요 프린트 ln은 요 함수는 글자나 뭐 숫자를 출력한 뒤에 줄넘김, 그죠? 문자를 붙여줍니다. 요건 뭐예요? carriage return을 붙여준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 2의 1 시리얼 모니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C에, 자, 아두이노 1.8.1 폴더에 가서
아두이노 요거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serial.begin 115,200 보레이트로 통신을 하겠다는 거고, int x, int y, int sum, x는 50, y는 100. 자, 그리고 sum은 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결과값을 우리가 시리얼로 출력을 해요. 시리얼 점 프린트 썸. 자, 글자는 자, 그리고 시리얼 자,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 없애줘요. 하다 보면 이런 게 가끔 나옵니다. serial.println sum. 자, 이건 뭐야? println은 carriage return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void loop는 그냥 이렇게 내비두세요. 그냥. 자, 아무것도 안 넣고, 이거 지워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루프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 자, 그러면, 이제, 셋업만 한번 실행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 여기, 컴파일하고 업로드. 여기죠, 요거. 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저장하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저장해주면 돼요. 뭐, 적당한 폴더에다가, 저는 그냥 여기다 저장하겠습니다. 포크, C 프로그램 1.ino 자, 이렇게 저장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죠. 컴파일하고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툴에 가서 자, 여기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 모드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포트가 여러분들 장치 관리자에서 컴6으로 저는 잡혔는데 여러분들 거는 잡힌 게 여기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체크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줍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이렇게 열어줘요. 그러면 150이 나오죠.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업로드를 해주고 툴에서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썸이 150이 나오죠. X 플러스 Y 150이 나옵니다. 자, 이게 업로드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업로드가 안될 경우는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 확인해 볼게 이겁니다. 자, 업로드가 안될 경우 요걸 확인해 봐야 돼요.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래야지 업로드가 됩니다. 요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업로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스위치를 밑으로 내렸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땐 대부분 다이 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로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업로드가 안될 경우 요게 밑으로 가 있는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